본명 백민혁. 지방에서 태어나고 전주에서 자란 그는 음악을 하기 위해 20살에 상경하게 되었고 현재 키드킹이라는 예명으로 힙합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드킹이라는 이름을 짓기 전 정말 일일이 다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랩네임을 썼다고 하는데 그땐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이라 별 생각 없이 그때그때 바꿔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키드잉크라는 미국 래퍼의 앨범을 접했고 스타일이 너무 신선하고 좋아서 랩네임에 키드를 넣고 싶다는 생각에 백민혁의 이니셜인 B를 붙여 키드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키디비가 이미 있어서 친한 형들이 추천해준 키드킹이 입에 붙는 것 같아 그때부터 키드킹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힙합 음악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힙합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크루셜 스타와 관련된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고 리얼러브라는 곡을 듣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당시 오글거리는 말이지만 학교에서 이어폰을 꽂고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노래가 너무 좋았었고 나도 그런 힘을 가진 노래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작곡, 작사, 믹스 마스터, 유통, CD 제작, 뮤비 촬영 편집 등 모든 것들을 혼자서 해야 되는 줄 알고 혼자 연습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앰프를 빌려서 전주 시내에서 버스킹을 하거나 당시 연습 공간이 필요해서 실용음악학원을 다니면서 음대 입시도 준비했었는데 그러다가 한 전문대 음악 관련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악기나 연습 공간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에 3일 만에 자퇴를 하기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살이 되던 2016년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음악을 하면서 지내던 와중에 쇼미더머니5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큰 기대 없이 본명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이퍼 미션에서의 긍정적인 바이브와 시잼과의 1대1 배틀로 인해 사람들에게 백민혁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로 다음 시즌에 참여했으나 1차에서 아쉽게 떨어지게 되었고 쇼미더머니7에서는 PH1 키드밀리와의 1대1대1 미션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쇼미더머니9에 참여했는데 며칠 전 쇼미더머니에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쇼미더머니 5 출연 때 인연을 맺게 된 도넛맨과 고등학교 친구인 라이프 오브 하지와 함께 클래러티라는 크루 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러티 크루로서 앨범을 한 장 냈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3위일체라는 앨범을 발매했으니 한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그는 자신이 음악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를 만들어준 크루셜 스타와 자신의 첫 정규 앨범 라켓의 떨어지네 라는 곡을 함께 하기도 했었습니다. 크루셜 스타와의 인연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지만 도넛맨과 크루셜 스타는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고 또 같은 크루를 통해 인연을 맺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밖에도 크루셜 스타가 자신이 나가고 있는 축구팀에 불러줘서 함께 축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힙합 보부상 인터뷰에 출연한 크루셜 스타는 다음 인터뷰를 위한 추천 코너에서 키드킹을 추천하기도 했었습니다. 펀치넬로는 키드킹의 두 번째 정규 앨범에 6번 트랙, 9번 트랙, 13번 트랙 총 3곡이나 피처링으로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한 인터뷰에서 밝히길 둘은 동갑 친구이며 원래 인스타그램을 서로 마팔로우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태원에 있는 케밥집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펀치넬로가 먼저 키드킹씨 아니세요? 하며 다가와줘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친해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키드킹은 17년 10곡짜리 정규 앨범을 냈었고 18년에는 정규 2집과 클래러티 EP 앨범을 발매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9년, 20년에는 싱글이나 미니 앨범 위주로 곡을 낸 바 있는데 그간 정규 단위 앨범을 계속 내왔던 아티스트이기에 시기상으로 세 번째 정규 앨범이 혹시 준비된 게 아닌가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제가 한창 보부상 인터뷰 열심히 하던 시기에 이제 키드킹님 인터뷰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인터뷰 관련해서 DM도 주고받고 하다가 뭐 어떻게 흐지부지 되고 저도 보부상 인터뷰 그만두게 되면서 뭐 키드킹님 인터뷰를 하지 못하게 됐었는데 미리 인터뷰 질문지를 좀 스케치해둔 게 있어서 뭐 그걸 기반으로 한번 읊어보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셨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키드킹님의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곧 뭐 가능하다면 보부상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들께 또 멋지게 보부상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와 이런 것들 박으시고 기다려주시면은 언젠가 제가 또 보부상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만.